안녕하세요. 버미닥쳐스의 슬프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멋있는 글리치 텍스트 애니메이션 갖고 왔고요. 저번 시간에도 글리치를 했는데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만들기도 더 글쎄요 비슷한데 어쨌든 더 멋있는 것 같아서 네,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네, 해외 튜토리얼 네, 소개부터 하고 네, 만들도록 하죠. 자, 오늘은 네, 마찬가지로 DM 거, 도우모션 걸 갖고 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요새 이분 것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네, 이거예요, 이거. 자, 가봅시다. 자, 우선은 컴포지션 만들어야 되겠죠. 네, 메인 만들어주시고 30프레임 10초. 네, 됐고요. 자, 그다음에 텍스트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텍스트라 이름 지울게요. 똑같아요. 세팅은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버뮤다 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됐죠? 네 텍스트는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조금 길쭉한 폰트가 조금 멋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애니메이션을 잠깐 넣을게요. 애니메이션 자 해서 꺼내주시고 자 애니메이트 자 포지션 꺼내주시고 포지션에 Y를 여기 60을 넣을게요. 네, 아래로 잠깐 내리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의 애드에 프로퍼티에 오파시티를 하나 넣을게요. 자, 여기를 0% 할게요. 하고 이제 이거를 건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레인지 셀렉터 들어갑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 옵셋. 자, 여기 키를 찍을게요. 자, 0초에 마이너스 100% 넣고요. 1초 10프레임 가서 네, 100% 넣을게요. 넣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들어가서 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면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나오는 걸로만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드밴스에서 쉐입을 램프업으로 바꿔주시면 아마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글씨가 랜덤하게 올라가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약간 랜덤한 순서를 하고 싶으면, 여기 randomize order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시드 같은 거좀 건드려주셔도 상관이 없죠. 네. 전 이렇게 할게요. 됐죠? 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글리치를 만들어야 되죠. 네. 글리치를 만들 건데, new composition 만들어주시고요. 여기를 글리치,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똑같아요 세팅은 그 다음에 new solid 우리 fractal noise를 쓸 거예요. 자 여기서 fractal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fractal noise를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fractal type은 종류죠. 네 종류를 dynamic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noise type은 glitch니까 네모내야 되겠죠. 그래서 black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컨트라스트가 100인데 대비 값은 많이 줄 거예요. 왜냐면 검은색과 흰색을 굉장히 구분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높이도록 하죠. 그래서 700을 넣을게요. 700. 네, 그러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검은색과 흰색이. 네, 이 프랙탈 노이즈를 왜 쓰냐?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잖아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자체가 검은색과 흰색을 구분해서 얘가 그걸 비트는 거예요, 모양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대비가 강해야 돼요. 검은색과 흰색이 굉장히 또렷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밝기는 조금 줄일게요. 네, 마이너스 60. 그래서 검은색이 더 나타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조금 날씬하게, 네,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랜스폼에 들어가서, 유니폼 스케일링 꺼주시고요. 스케일 위드를 가로로 150, 그다음에 높이는 하이트는 20. 그래서 엄청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볼루션 이렇게 해서 움직일 거예요. 글리치를. 네, 글리치 효과를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볼루션에 자. 그 익스프레션 넣을 거예요. 익스프레션. 자, 시계 모양 알트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타임 곱하기 2000을 넣을 거예요. 엄청 빨리 움직이게. 네. 그래서 타임 2000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났어요. 네, 이걸 쓸 거예요, 이제. 글리치로. 자, 이제 메인 컴포지션 갈게요. 아무것도 없겠죠? 네, 여기다가 텍스트랑 글리치를 넣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이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 컴포지션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눈금을 꺼주시고요. 자,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 컴포지션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레이어는 우리 아까 글리치 컴포지션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글리치가 있죠? 네,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도 살짝 글리치 효과가 있죠? 네. 자, 이제 열심히 키 작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 맥 버티컬은 그리고 호리전털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걸 루미넌스로 할게요. 네.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뭐 밝기에 따라 저게 뭐 바뀐다고 하는데 별 차이는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 자, 맥스 호리전털은 네, 60프레임이래, 0프레임에 60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키를 찍어주시고, 그리고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10프레임 갑니다. 10프레임, 10프레임에서 160을 줄 거예요. 많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15프레임 가서 마이너스 20을 줄 거예요. 이런 숫자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네, 막, 네, 뭐 어떤 숫자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1초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0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1초 20프레임 가서, 1초 10프레임, 1초 10프레임에 갑니다. 그래서 6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1초 20프레임 가서, 네, 없어져야 되겠죠, 글리치가. 그래서 0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리전털 여기 건들 거예요. 여기는 1초 10프레임에 갑니다. 1초 10프레임에 가서 여기를 0을 넣을 거예요. 0. 아, 0이래. 6. 6 넣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0을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 여기 처음 시작도 네, 0으로 할게요. 네, 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키를 찍고요. 다 0으로 할게요. 여기는 15프레임에서도 0, 그리고 1초에서도 0. 네, 이렇게 놓을게요. 뭐 아까처럼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튜토리얼대로, 해외 튜토리얼대로 저는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키를 다 만들었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두 번째를 만들 건데, 이두 번째 거는 여기만 건들 거예요. 1초 10프레임에 가셔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6이죠. 여기를 마이너스 10으로 바꾸고요. 버티컬은 0으로 바꿀게요. 글리치를 그냥 더 많이 넣는 거예요. 이거 더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키를 좀 다르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숫자들을 해주시면 되고. 네, 해서 되게 멋있어졌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약간 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만드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만들게요. New Adjustment Layer. 그 다음에 여기 효과 중에 CC 스케일 와이비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걸 넣을게요. 넣고 이걸 언제 쓸 거냐면, 자, 13프레임에서 자를게요. 그래서 Alt 누르고 대괄호 열기.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쓰냐? 20프레임까지만 쓸 거예요. 짧게 줄 거예요, 짧게. 자, 그래서 이렇게 20프레임 넣고 Alt 누르고 대괄호 닫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케일 와이브를 건드려 보죠. 스트레치는, 네, 이거 넣어볼게요. 늘리는 거예요, 스트레치는. 55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팡 늘어나는데, 방향은 저희는 위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50도가 아닌 0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위쪽도 됐고, 이제 아래쪽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하고, 이거를 위치를 16프레임에 갖다 놓을게요. 16프레임 시작하게.
이렇게 됐고, 방향을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180도를 넣으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졌죠. 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프리컴포즈 시킬게요. 네 개를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 여기를 글리치 01번 뭐 이렇게 할게요. 글리치 텍스트 01번이라 이름 짓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넣을 거냐면 약간 RGB가 깨지는 듯한, RGB가 갈리는 듯한 효과를 만들게요. 자, 이거를 세 번 복사합니다. 세 번.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그래서 총 네 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좀 바꿀게요. 이거를 2번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3번. 이거를 4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1번에 여기다가 어떤 효과를 넣냐면 Shift 채널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저거를 RGB를 분리하는 효과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색깔이 있죠? 네, 이게 RGB죠? 레드, 그린, 블루. 이거를 1번은 빨간색만 남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reen을 full off 하면 꺼지고요. 블루도 없어져야 되죠? 네, 그럼 빨간색이 남죠? 자, 이거 효과를 복사를 합니다. Ctrl C 하고 2번과 3번에만 이렇게 복사 붙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이번에는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만 남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는 full off 해주시고 green은 green으로 해주시고요. 자, 3번은 파란색만 남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는 full off 하고 full off, 그 다음에 take blue form을 blue로 해야 되겠죠. 네, 했는데 왜 아직도 빨간색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레이어가 가려져 있죠? 1번에. 1번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빨간색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블렌딩 모드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이죠. 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를 add로 바꾸시면 원래 흰색이 되겠죠? 색깔이 겹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를 어떻게 RGB가 분리되냐? 살짝 프레임의 위치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위치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리치 1번은 이 프레임을 옮길 거예요.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네, 그래서 이 프레임 옮겼죠. 이거를 시작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2번은 1프레임만 움직일 거예요. 페이지 다운. 아이고, 1프레임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습니다. 자, 가까이 가볼까요? 자, 이렇게 갈라져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살짝 효과가 생겼죠? 이렇게. 네, 이게 시작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할 거냐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각각이 살짝 딜레이가 되는 듯한 그런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컴프 시킬게요. 프리컴프 시켜주시고요. 여기를 RGB라는 이름으로 바꿀게요. 자, 해서 됐죠? 이거를 두개더 복사합니다. Ctrl D, Ctrl D. 그리고 이거를 1번이라 이름 짓고요. 이거를 2번이라 짓고요. 이거를 3번이라 이름 지을게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딜레이 주냐?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자, 1번이죠. 1번을 찍은 상태에서 Shape Rectangle 2를 꺼내주십니다. 꺼내주시고, 그냥 이렇게 대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2번은 약간 가운데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시고요. 3번은 이쪽 끝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검은색이 남으면 안 돼요. 살짝 겹쳐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딜레이 시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레이어의 시작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컴프는 15프레임에 갖다 놓을게요. 15프레임에 1번 컴프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2번 컴프는 한 7프레임에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약간 딜레이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실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약간 빛나면 좀 좋겠죠? 그래서 빛나는 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컴포즈 시킬게요. 자, 3개 잡고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 여기를 타이틀이라 이름 지을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뒤에 검은 배경 좀 만들게요. New Solid 배경. 자,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딥글로우라는 플러긴을 쓸 건데, 제가 이제 딥글로우 가지신 분이 제가 볼 땐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우도, 에펙 기본 글로우로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플러긴을 먼저 쓸게요. 제가 여기 딥글로우를 쓸게요. 딥글로우. 그래서 빛나죠. 빛나는데 너무 밝으니까 저는 레이디어스를 200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 또 밝죠? 네. 그래서 잠깐만요. 25프레임에 가서 키를 줄 거예요. 익스포저를. 밝기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0.1을 주고요. 익스포저를 키를 주시고 1초 5프레임에 가서 빛나는 거를 꺼도록 하죠. 그래서 0을 넣습니다. 그래서 네, 밝아지다가 없어지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제 에펙 기본 글로우로 해볼게요. 자, 글로우를 넣을게요. 글로우 됐죠? 살짝 빛납니다. 자, 스레쉬홀드는 70% 넣을게요. 이런 스레쉬홀드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뭐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숫자를 바꾸시면 되고요. 레이디어스는 저는 30을 넣을게요. 넣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는 마찬가지로 25프레임에 가서 여기를 0.1을 주고요. 그 다음에 1초 5프레임에 가서 끄도록 하죠. 네, 해서 됐죠? 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있잖아요. 네, 프로젝트 세팅 좀 보도록 하죠. 자, 파일의 프로젝트 세팅에 컬러를, 이거를 8비트 쓰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32비트로 했는데, 이거 글로우가 32비트에서는 조금 더 밝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32비트 기준이기 때문에, 숫자를 아까 제가 0.1을 넣었었잖아요. 인텐시티에. 네. 32비트에서는 0.1을 넣고, 8비트를 만약에 하신다면 조금 더 밝게 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었고요. 다 만들었어요. 네, 이거 렌더 하시면 돼요. 네, 오늘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을 찾아뵐 건데, 다음에는 이거를 활용하는 듯한 멋진 인트로를 만들 거예요.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예고까지 했고,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하죠.